성북구는 서울 강북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윤유타운과 기름유타운 이외에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2023년 2분기 기준 성북구 대장아파트인 기름동 레미안기름센터피스 30평형 실거래가는 최고 16억에서 하락장 이후 13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43만 명의 성북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입주 예정 물량은 3,430세대로 대부분 장윤유타운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돌고 지역 기준 북쪽의 장윤유타운은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인접한 월곡동과 석관동 또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월곡동과 석관동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하월곡 신속통합 1차, 석관동 모아타운 3차와 신속통합 2차 등이 진행 중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등의 조건 충족 구역이 많아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구역입니다. 성북구의 30평형 평균 실거래가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와 함께 7억대 중반으로 2023년 2분기 기준 서울 중위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재개발 분담금 대비 사업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북구 개발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차량기지. 과거 이문차량기지는 서울시민의 월동을 책임지던 무연탄 저탄장을 가지고 있던 역으로 주로 영동선, 태백선을 통해 서울로 올라오는 무연탄을 취급하는 화물 전용역이었는데요. 2023년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를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자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를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이문 휘경 뉴타운 재개발, 중랑천 공원화 등과 연계해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산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북천 고품격 힐링 상권.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변 조성 공모 사업에 성북천 길이 선정되어 후속 조치로 성북구는 서울시 지원 사업비 30억 원 외에도 구자체 재원을 더해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성북천을 도심 속 고품격 힐링 상권으로 조성합니다. 성북구는 성북천의 수변광장과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수변에 연접한 도시 연계공간까지 지역활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북천은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도시개발로 복개되었다가 2010년대 들어서 청계천과 함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었지만 협소한 수변 배후지로 대부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단순 기능만 제공해왔는데요. 성북구는 성북천의 지리적 이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상권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성북천만의 특색을 살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동북선 개통. 성북구는 우이신설선, 4호선과 6호선, 1호선 총 4개 노선으로 용산 및 서울 중심부에 출퇴근하기 좋은 입지로 교통조건이 양호한 편이며 동북선의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성북구 최대 교통호재 동북선은 서울 경전철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3년 전체 기준 20%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왕십리역부터 고려대역, 미아사거리, 월계역, 상계역까지 13.4구간의 16개 정거장으로 성북구의 교통조건이 업그레이드됩니다. 동북선의 요금은 우이신설선처럼 추가 요금 없이 기존 지하철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6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기름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울 성북구 기름시장 일대에 최고 28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기름시장 정비사업과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기름시장에 있던 지하철 4호선 기름역 200m 앞 기름시장 역세권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지하 6층에 지상 28층 32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건물의 지하 2층과 지상 2층에는 판매시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포함한 공공청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릉천 수변공간 재편 사업. 서울시 수변중심 공간 재편 계획의 시범사업지로 도림천, 정릉천, 홍제천이 선정되어 수변 감성과 함께 정릉천 문화명소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릉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설치되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전체 50%도 안 되는 공간만 사용되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릉천은 하천 상부에 거대한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복개구조물을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상부는 생활 액션 스포츠, 휴식 및 교류가 가능한 액티비티 존과 힐링 커뮤니티 존으로 조성되며 어둡고 외졌던 하부는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디지털 감성 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릉 벤처밸리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정릉동의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는 고려대 의료원이 최첨단 헬스케어 융합 플랫폼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전임상 연구 등이 가능한 바이오메디컬 혁신 연구기지입니다. 2022년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서울 홍릉 강소특구에 추가 지정되었는데 최대 32개의 신약개발연구소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이 입주하여 협업이 가능합니다. 성북구에는 카이스트와 고려대, 경희대 등 명문대 지식기반 인프라와 함께 홍릉바이오 클러스터 개발이 진행되면 연구원 등 고소득자들이 거주하며 인프라가 확장될 전망입니다. 성북구의 홍릉연구단지는 대규모 바이오 및 의료 스타트업들이 육성되며 서울시, 동대문구와 함께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